여기 대주님하고 기주님하고 이혼은 못해. 하고 싶어도 못해. 자식 때문에 그러고 집안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성향적으로 문제가 되고 남편과 부부간에 그래도 문제가 되고 그래도 딱히 이혼을 해서 따로따로 산다 이 소리는 안 나와. 이미 그거는 한번 지나갔어. 두 사람이 떨어져 살든지 응? 집안에서 집안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게 난리가 나고 한 상황이 있었으면 그 상황이 그걸로다가 접혔어. 그걸로 그냥 이제 응? 뭐 예를 들어서 대주가 이제 다시는 뭐 안 하겠다는 등 그치? 뭐 이렇게 뭐 응? 저기 뭐야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형국이고 그치? 근데 그게 아예 끝났다고는 못 봐. 대주가 대주가 어떻게 보면 내가 남들한테 책 잡히는 거 싫어하고 네. 어? 또 남한테 내가 뭔 일을 줬어. 그럼 내가 그거를 완벽하게 해줘야 되고 누구한테 욕먹는 걸 싫어해. 맞아. 그게 조금 지나칠 정도로 조금 그래 깐깐해. 굉장히 네. 그런 네. 쪽에서는 네. 일적인 부분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깐깐하고 또 가부장적인 게 또 네. 심해. 여기 대주분은 그런 게 심하다 보니까 자기가 해야 될 도리는 다 잘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 이 대주는. 근데 그 문제들을 자기가 어디 가서 왜 자기 자체가 남한테 요만 책 잡히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걸 싫어한다 소리를 해. 응?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쌓인 게 많아, 나름대로 막 쌓인 것도 많고. 또 마누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자 하니 마누라가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고, 뭐 내조도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잘한다고 그래도 마누라를 보면 답답하다고 그래. 여기 남편이 이게 각시는 나를 좀 이해해 줘야 줄 거다 라고 생각하면 본인은 남편이 하는 짓이 너무 싫잖아요. 네. 본인한테는 그치? 남편이 술을 먹던지 그치? 술을 먹던지 차라리 밖에 나가서 술을 먹고 밖에서 어떤 일을 저지르고 그러면 밖에서 해결을 하잖아. 그쵸? 근데 그게 또 집안까지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일이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안 먹기로 하고 같이 살기로 했는데 또 다시 시작이 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또? 당장 어제의 일이에요, 바로. 그래서 근데 벌써 싸웠고 뭐 휴대폰도 잊어버리고 안경도 잊어버리고 지갑도 잊어버리고 마치 이런 상황을 지금 제가 오늘 딱 여기 오는데 그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 다시 시작되나? 저는 오늘 솔직히 아들을 보러 온 거였는데 아 뭐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이게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그냥 술을 먹으면 집에 오지 마라. 그게 이제 암묵적 합인 거죠. 그게 그럼 눈앞에 없으면 편하니까 제 옛날에 잠도 못 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안 들어오는 걸로 하고 편하게 먹어라고 이제 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젯밤에 또 밖에서 일이 있었고 이제 아직 남편을 못 본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따 저녁에 가서 봐야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답답함이 또 시작되지 않을까. 못 고쳐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혼자 스트레스 다 받고 맞아요. 자기는 어디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푼다고 하는데 주변이 너무 피곤한 걸 그렇게 맞아요. 하면은 왜냐하면 이 대주가 탁 눌려서 있다가 술을 먹으면 내가 대장이 되거든. 그러니까요. 술을 먹으면 내가 대장이 되고 또 술을 먹고 내가 잊어버리잖아. 이 대주가 말하자면 필름이 끊긴다든지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는 자기가 그거를 해소한다고 그 해소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대주는 그거 못 고쳐요. 못 고쳐. 못 고치고 여기는 이혼한다 소리는 안 나와. 뭐 도장 찍고 뭐 남남이 된다 이 소리는 안 나오고 어떻게 보면은 또 떨어져 산다든지 뭐 이런 어떤 게 되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대주가 고쳐지는 거냐 막 안 고쳐져. 안 고쳐져. 이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심해져.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리가 아프네 갑자기. 심해져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거 자체가 술을 먹고 집안이 알아서 뭐 대주가 집 밖으로 나가고 뭐
집 밖으로 나가서 뭐를 하고 응? 들어왔을 때는 내가 안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미워 죽겠는 거야. 미워 죽겠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강도가 더 세진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주정하고 어? 또 그걸 참지 못하니까 폭력적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 한 1년 정도는 좀 잠잠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큰 병이라는 거죠. 큰 병. 근데 이 지금 올해 예. 내년 내년에 가서도 좀 더 심해지고 훈년 이렇게 심해지는데 이 사람이 술을 덜 먹고 안 먹고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야 그 술이 끊어져.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저 대주가 이 안에 뭐가 요만한 게 돌아다녀. 어디 한 곳에 딱 있으면 뭐 암이라든지 뭐 이렇게 될 건데 암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돌아다녀. 돌아다녀. 이렇게 끄끄대고. 어? 그러니까 위쪽으로. 위하고 간하고 마찬가지야. 그런 쪽으로 이 사람이 계속 뭔가가 속에서 있어. 그러니까 그게 아파질 거예요, 분명히. 이 대주가. 아파지면 그때선 술을 못 먹어요. 그럼 술을 못 먹으면은 다행이잖아. 술을 안 먹으면은 우리 기준은 술만 안 먹으면 살겠어. 그렇죠. 어? 술만 안 먹으면 살겠는데 또 아파갖고 있는 그런 꼴을 또 어떻게 볼 거냐고. 아파서 있는 꼴을. 그쵸. 근데 내년에 훈련에 가서는 진짜 어떤 병으로 인한 소식이 온다. 이 대주는. 그러니까 뭐 내년에도 됐고 뭐 6개월마다든 꼭 속에 검사는 검사. 하셔야 돼. 아프다 소리 나와요. 대주가. 아프다 소리 나오고 또 그게 아프지 않고 나서는 어떻게 돼? 한 2년은 여기 기주님이 고생해야 돼. 한 2년은 그걸 못 고쳐요. 잠잠했다가 다시는 안 먹을 것이 뭐 그럴 것처럼 하다가 또 그래. 근데 입에 딱 안 되면 되는데 입에 되면 끝장을 봐야 돼. 그래서 그냥 집에 그래서 이제 자꾸 집에서 한 이제 집에서 오면 한 잔, 한두 잔 먹고, 아니면 뭐 한 병을 먹으면 피곤하니까 그냥 자거든요. 예전에는 술 먹으면 잠을 안 잤어요. 밤새. 한 얘기 또 하고 시비 계속 붙이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냥 자더라고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자는데 이제 어제는 또 그런 일이 또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신경이 쓰이는 거지. 이제 이게 다시 좀 반복이 되면. 그러면 진짜. 뭐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집 식구들이 좀 길을 못 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술병 때문에 술병 때문에 술을 먹고 딱 들어오면은 벌써 집안이 다 얼어야 되잖아. 이 아빠가 그냥 곱게 그냥 허허하고 들어오고 허허실실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의 술병은 고치기가 어렵다. 아파야만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픈 어떤 계기가 오면 한다. 그렇다고 해서 엄마하고 여기 부부가 또 이혼을 한다 하면 그거는 아니다. 근데 뭐 떨어져 있는다, 어쩐다 하더라도 또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이래야 돼. 완전 이혼이 안 돼. 자식들이 있어서 아니어도 안 돼.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뭐 안 본다.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싶다. 어? 해도 안 돼. 엄마도 이혼 못 해. 엄마도.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이걸 고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뭐, 겁도 주고, 그쵸. 어? 뭐, 이제 시댁에도 알리고, 어? 나가라고 내쫓기도 하고, 뭐 하겠지. 어떤 방법을 쓰기는 하겠지만, 도장을 찍고 이혼한다 소리가 안 나와, 이 집은. 그렇지는 않다.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 이 양반이. 그래서 그럼 차라리 운동을 하든지 뭐 이렇게 다르게 풀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데 술을 먹지 않으면 거의 다 24시간 중에 자는 시간 빼놓고는 일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만큼 예민하고 그만큼 뭘 하면 완벽주의자. 내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을 하면 끝끝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마무리도 잘해야 되고
남한테 욕먹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적인 스트레스 근데 푸는 방법이 운동을 하고 풀고 하면 되는데 내가 여기 있던 거를 말로다가 하고 어떤 내가 아주 내가 어떤 행동이나 이게 규제를 받고 했다 그러면 술을 먹으면 사람들이 술 때문이라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대주가 그 술 때문이라고 자기가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때 푸는 거야. 안 그러면 돌아 돌아.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러면 대주가 아주 정신적으로도 더 깐깐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이 대주가.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술만 안 먹으면 진짜 그냥 완벽한 사람 맞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어디에도 다 잘하고 그러니까 너무 깐깐하고 그냥 좀 피곤하게 하는 그러니까 너무 규칙에 딱 맞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서 하는 거 빼놓고는 맞아. 뭐 부모한테 그 뭐 저한테 건 뭐 그냥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은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뭐 100을 쌓아놓으면 1000을 까먹고 뭐 이런 식의 이게 좀 악순환이 계속 20년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결단을 좀 했었던 건데 근데 그때도 이제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건데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뭐 협박같이 네가 그렇게 하면 두고 보자 이런 식의 막 그런 것도 너무 피곤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내가 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나만 참으면 그냥 또 넘어가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넘기고 또 지금 요즘에도 이제 뭐 술 먹는다 그러면 아이 그래 그럼 먹고 와 이제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막 딴 사람처럼 막 잔소리를 한다든지 뭐 그럴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밤을 제가 이제 못 자는 거지. 그렇지. 잠 못 재운다며. 안 재운다며.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 나가서 있어도 제가 잠을 불안하니까. 못 자는 불안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나이도 먹으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50이 너무 좀 꺾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어제 또 그랬다니까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죠. 난 이 사람이 풀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대주님 쪽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고 끊지 않아요. 못 끊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두세요. 냅둬요? 냅둬야죠. 어떡할까? 그거 하지 마라 하면은 더 오기가 발동되고 그쵸. 그게 왜 너는 나를 이해 못하는 그러니까, 걸로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뭐라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술을 먹을 기회가 생기면 그게 이제 꼬투리가 돼서 저를 잡는 거지.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것도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아예 그냥 오지 말고 맘 편히 먹어. 이렇게 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별일 없이 그 다음날 연락이 생사를 확인시키면 다행인데 오늘같이 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또 걱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끊기가 어렵고 분명히 2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요 안에 위쪽으로 위관이야. 분명히 속에 있어. 뭐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러니까 작년에 그래서 그거 했을 때 조직검사까지 다 했는데 다행히 아무나 아니라고 해서 근데 이제 계속 추적검사를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라고 뭐 있죠. 예,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그걸 놓친 거예요. 올해 놓쳤다고? 작년에 했고 올해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요만해. 요만해. 요만한 건데 꼭 뭐 진주알 같이 생겼어. 고만한 거야. 고만한 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보여. 그 안에서. 그러니까 가시라고 그러셔. 그리고 건강 가지고 협박을 하세요. 네네. 엄마가 그 이 양반을 가지고 술을 못 먹게 하는 거는 다른 걸로 가지고 안 돼. 밖에서 마음대로 먹고 와. 뭐해. 그러면은 그러다가 진짜 술 너무 채가지고 아무 데나 술을 자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얼어 되게 걱정이에요. 얼어 죽어요.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건강. 건강을 갖고 병원을 가보라고 하고 그러면 있다라고 하면 자기 건강을 생각했을 때도 그렇게 무모하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다니까 가면 이렇게 병원을 가라 하세요. 네네네. 그러면 그
진주할 만한 게 돌아다니고 그럴까. 그게 암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분명히 뭐 그게 이제 커지면 암이 되겠지. 지금은 조금해서 안 보인다라고 하면 그죠? 이게 분명히 그런 게 있어. 이렇게 그쪽으로 좀 조심하시라 그래. 끄끄거리면은 벌써 이제 커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빠의 이 술버릇은 아파야 고쳐진다. 저는 건강이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여기 엄마는 조금 빈혈, 머리 쪽. 어? 네. 그런 쪽으로 조심해야 돼. 머리. 예? 두통 잘 많이 이렇게 아나? 많은 편이. 응? 많은 편이. 네. 그래서 엄마 건강은 두통, 머리 쪽이 항상. 예? 네. 머리, 혈관계죠, 다. 그런 쪽으로 건강을 조심해야 돼. 엄마도 굉장히 예민한 사주야. 엄마 자체도. 여기 남편 못지않아. 엄마도. 밖에서 내가 일을 하고 해도 나도 완벽주의자야. 여기 엄마도. 대신 엄마는 남편은 좀 깐깐하고 막 이런 반면 엄마는 그렇게 깐깐하진 않지. 깐깐하게 하진 않지만 내가 책임감이 강한 건 두 사람 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서 내년 수정까지는 엄마가 조금 힘이 들 수 있다.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 이것저것 조금 신경 쓰고 내년까지는 조금 그런다. 그리고 또 하시는 일이 있으면 뭐 애들 가르치는 일이 됐던 사주팔자애가 그런 게 있으면 계속 해야 된다. 계속 해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누가 자식이 같이 하는 애 있어? 네? 자식이. 자식이 같이 하냐고요? 아니, 중학생이에요. 아기가? 네네. 큰 자식은 없어?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갔어요? 네. 그렇죠. 아기였을 때. 아파서 갔어, 그 애기도? 네. 아프게 태어났어요. 그 아프게 태어났는데 장애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냥 간 거야? 네, 워낙 너무 많이 신장, 폐 뭐 다 안 좋았던 거라서 병원에서 한 13개월? 15개월? 그 정도 살다가 그렇죠. 안 됐네. 또 지금 자식, 자손이 있다라고 치면 그 자손은 네. 똑똑한 자손이라는 소리를 해? 어?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은 그 애를 여쭤보려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특하고 똑똑한 건 있는데 노력을 하는 의지가 없어요. 공부에 대한 의지도 없고 그래서 학교도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냥 공교육 안 보내고 그냥 대안학교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중3 졸업을 하는데 이번에 고등학교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면 애가 너무 진짜 쟤는 그 생각을 해서 얘 진짜 똑똑하는데 얘를 그냥 내가 바보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근데 일단 자기가 똑똑한 거를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 그래서 이제 이번에 고등학교를 다른 곳으로 진학을 그 입시를 해서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니던 학교에서 떠나갖고 이제 영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근데 애가 뭐 의지가 있어서 이제 엄마 나 이거 이게 하고 싶어요, 저게 하고 싶어 이게 없으니까 이건 근데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기는 해요. 그게 일이. 근데 딱히 가고 싶은 것도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 학교도 이제 떠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를 갈 건가? 외국어로 보내세요. 근데 이미 결정이 다 났어요. 저기로 갔다며, 영주. 거기는 이제 철도 고등학교예요. 그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본인이 엄청 좋아하는 일이긴 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걔하고는 맞지 않고. 걔하고는 맞지 않고. 그냥 그걸 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지금 그렇게만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네네. 그렇게 해야지. 지금 하는 그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튼다 소리가 나와요. 아직까지는 엄마가 말한 대로 어떤 자기가 의지력이 있는 게 없고 네네. 자기를 시험한다고 보면 돼. 아들이 나를 시험해 본다. 해서 결국은 나한테 유리한 대로 간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 아이도 커가지고 어떤 네. 학원 사업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렇게 나와요.
일단 그래서 근데 뭐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든 인문계를 가든 기본적인 공부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 자체를 아예 거부를, 그러니까 안 해요, 아예. 근데 머리는 좋아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얘는 하면 할 앤데. 머리는 좋아야 돼. 근데 안 하니까 너무 안타깝다. 근데 막 뭐 벌써 공부를 하려고 하면 벌써 스트레스가 막 벌써. 그러니까 요만한 일 가지고도 스트레스 홍심하게 많이 받고 그러면 자기를 막 비관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뭘 하라고 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겁이 나서. 엄마. 걔도 머리 쪽이 안 좋은 걸로 보여. 어떻게? 그 아이도 조금 예를 들어서 머리 쪽이 조금 안 좋다 그러는데 그 아이가 너무 막 부모가 뭘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지가 강제성을 가지고 뭘 하면 머리가 멈춰. 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는 게. 네, 하지 마세요. 그럼 머리가 원체 기본 머리 있고 똑똑한 아이기 때문에 지가 어느 정도 그 시달리지 않고 지가 주체가 돼야 돼. 지가 엄마나 선생님이 네. 아니라 네네. 지가 주체가 돼서 하면은 할 수 있는 애야. 걔 하지 마. 걔 애기 머리 터트리지 말고. 뭔 얘기인 줄 아시겠어요? 네? 뭔 얘기인 줄 아시겠냐고. 네, 네, 막 네. 이래라 저래라 하지 네, 말으라고. 괜히 좋은 머리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다고 딱 놓아버리면은 지금만도 못해져요. 똑똑한 애니까 지가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지가 알아서 가요. 응? 네.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안 돼. 응? 아시겠지? 네,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 또 물어볼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희 엄마가 지금 치매인데 같이 살거든요. 어떻게 좀 괜찮아지실까? 치매가 어떻게 괜찮아지겠어요? 치매가 낮에는 병입니까? 그렇죠? 치매는 뭐 낮에는 병이겠어요. 그냥 어떻게 잘 돌봐드려야지. 그치? 잘 돌봐드려야 돼.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